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고사리? 어? 아니 또 갑자기 왜 먹었냐면 화소를 높여라는? 랜선 꽂혀 있죠? 네. 너 랜선이야? 저기? 응. 이런 건 처음인데? 버퍼링이 계속 이렇게 와야 돼. 꽃다 한번 쳐볼래? 이런 거 같아. 안 된다고? 아, 네. 똑같아? 아, 이거 같아.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세요? 컴퓨터 자체가 거의 노트북 있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느리거든요. 바이러스 검사 실 보안 컴플라이언스 검사 실패했다고 하는데 지금 끝난 거 아니야? 또 껐다가 이상하게 되고. 실시간 검사 실행 중이라는 게 V3 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설마요. 인스토 기능이 많지 않나요? 지금 어떠세요? 노트북 꺼다 켤까요? 노트북 이제인지 불러서 HD 암에 이거구나. 목소리가 배 전송 손줄 자체가 오빠가 끄주세요.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그 노트북만 다시
껐다 켜서 여러분의 인내심의 경의를 표합니다. 맨 밑에 컨트롤 눌러 뭘? 뭐 없어 여기. 좀 그냥 껐다 켤게요. 또 얼마 전에 무슨 다큐멘터리 최근에 만들어진 걸 보니까 거기는 붉은 고기만 먹는 거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쓰고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 된다 뭐 이러고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워낙 건강 정보나 이런 게 많죠. 아무튼 올여름에 몸만 대고 싶은 분들 식단 관리는 어쨌든 뭐가 제일 좋은지는 대충 아시잖아요. 너무 올인하시기보다는 그것과 운동을 꼭 하셔서 여러분이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텐에서 멋대로 정하거나 때로는 공신력 있는 차트를 소개하는 코너죠. 베스트 10에서 남성 잡지 맥심의 이소구 에디터와 함께 할 겁니다. 배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아,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문자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배텐을 통해 하고 싶은 말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아. 톡톡톡 예뻐도 톡 브랜드 비튜버를 가져가세요. 여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아, 네, 캐리커처를 하시는 분인가봐요. 눈이 너무 크잖아요. 특징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과 이 팔자 눈썹과 코 그리고 근데 눈이 너무 선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 눈은 이렇게 크고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능글 맞잖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IT하게. 예? 아이 같은 느낌. 사람이 먼저다. 예. 그럴게요. 허허허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왜 안 들리지? 테스트 좀 해볼게. 근데요? 안 되는 게 왜 꽂혀 있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해보세요. 이거 누군가 썼다는 건가? 아니, 오빠, 오빠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한번 된다고? 아, 그래? 아니, 여기 있어가지고. 뭐가? 나 또 나 먹으러 온 줄 알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진짜. 이거 꽂아놓은 거야? 네? 설마 헤드폰 문제일까? 원래 꽂아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두 줄짜리를 넣으면 되긴 하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어요. 꽃길이 근데 뭐지? 된다. 이상하네. 뭘 꽂, 두 개를 꽂으면 되네. 읽고 싶은 것만 읽어야죠. 감사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김광훈님 배성호 형님은 드라마에서 결혼이라도 했는데 성재형은 점점점 1회부터 이혼 당하던데요? 네. 근데 자, 드라마 좀 4회까지 쭉 봤습니다. 네. 눈빛이 너무 사나워요. 예. 그리고 가정적인 눈빛이 아니에요. 예. 그렇고 혹시라도 이 라이브랑 제 중계 라이브가 겹치면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그래도 성우 형은 유사 경험자라고 쓰신 분이네요. 임지혜님, 요즘 헬스에 빠져서 먹고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하다 보니 두툼한 근육들과 튀어나온 핏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디는 팔에 알통 나오는 여자 어찌 생각하나요? 라고 했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운동하는 여성분들을. 네. 운동은 그냥 무조건 절대선 아닌가요? 강주희님, 소개팅하고 나서 저한테는 연락 안 하고 주선자한테만 엄청 떠보는 남자, 심리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답을 알고 계시면서
그냥 떠보는 거예요, 진짜. 예. 아무튼,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소심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개파수야라고 하신 분 있고, 확실한 투자를 노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주선자가 더 좋은 것이라고 쓰신 분 있는데, 아, 그럴 수도. 박혜주님, 성재형은 빨래, 청소, 설거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 저는 설거지만 자신 있어요. 라고 씁니다. 빨래랑 설거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청소가 제일 어렵잖아요. 여기 같은 선상에 놓일 게 아닙니다. 청소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죠. 그 안에서 이제 또 큰 것들이 있죠. 바닥 청소, 물걸레 청소, 그다음에 뭐 이불 털기, 널기 뭐 이런 거 다 어렵고, 빨래랑 설거지는 기계가 해주거나 또 설거지는 서서 그냥 잠깐 하면 끝이잖아요. 김정선님, 저 원래 무쌍이었는데 서른 지나고서부터 쌍꺼풀이 생기네요. 누가 보면 쌍수한 줄 알 듯 라고 하셨는데, 좋은 자랑하는 거죠. 지금 좋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분들도 있던데, 한쪽만 생기는 분들은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나머지 한쪽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0583님, 배텐 들으면서 야식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책임지세요. 라고 씁니다. 저도 배텐을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배텐 끝나고 집에 가서 야식 먹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예, 제발 좀. 이런 걸 쌍방과시라 그러는데요. 어따 대고 핑계야? 라고 씁니다. 예. 아, 3714님, 어제 사과 패드를 중고로 샀어요. 판매자가 성재형을 닮아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쿨거래하는 편인데 30분 동안 기기 점검하고 구매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저도 그 중고 거래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기도 샀었고, 그 다음에 팔기도 했었고, 또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기계 아니면 그 축구 레플리카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제 거 사는 분들은 정말 이득입니다. 저는 항상 새 것처럼 쓰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제가 레플리카 들고 나가가지고 5만원에 사실래요?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하차 압박도 콘텐츠가 되는 남자,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지난주에 다음 주에 뵙겠죠 했지만 뭐 무사히 만났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그때 네 이랬었는데. 네, 긴가민가 했는데. 긴가민가 했죠. 네, 행복회로를 풀 가동 중인 초긍정맨인데 원래는 조금 수동적이고 근심 걱정도 많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이게 제가 재미없음의 지적을 받았을 때 네.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더 욕을 먹게 되고 노력을 그냥 안 해버리니까 지금같이 또 이제 반응이 좋네요. 네. 네. 한숨 자고 좀 이따 남이춘 봐야지라고 쓰신 분 있고요. 네. 아니요. 이 코너는 브금이. 네. 인사도 노잼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신호자키로 회생 신청했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채팅창에, 이걸 수백 명이 보고 있느라고 신기하시는 분 있고. 그러니까요. 시청자 루팡이라고. 400명이 넘어. 네. 실화냐? 라고 좀 있고. 자, 4122님이 왁서구 여친이 있었음? 와, 형 그렇게 안 봤는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그 4122님도 애인 만드십시오. 이게 그렇게 안 보이나? 싸우자는 거죠, 지금? 네, 아닙니다. 알겠어요. 아, 채팅창에 이제 못 참고 쿨타임 지났다고 이제 섭외 좀 해보자고 하신 분 있거든요. 섭외 뭐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제가 원하면 섭외가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섭외가 네. 매달 하필 또 이번 달이 제가 표지를 해야 되는 달이거든요. 근데 섭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한번 추천해 주세요. 누구 해보고 싶은 하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일단 그 대형 서점으로 좀 가서 네. 거기서 좀 보겠습니다. 안지현 씨는 이미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다들 올라오고 있고 현송월은 왜 오죠? 라고 질문 있고 트와이스, 설하윤 오고 있고 트와이스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근데 여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들. 관련 있는 분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 이명복은 왜 오죠? 네. 전화 한번 해보면 되죠. 누구한테요? 그 JYP에 전화한 다음에. 그 정도 정식 섭외는 저희도 가능합니다. 네. 요청은. 네. 신하영 오고 있고요. 신하영 씨가 나왔던 게 거의 한 4년 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때 그 연도에 어, 한 달 차이로 윤태진 씨, 그 다음에 신하영 씨 이렇게 썼던 네. 것 같아요. 저도 나왔고요. 네, 맞아요. 네. 이반카는 외우죠? 네, 넘어가고요. 자, 아무튼 매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꽃구경 다닙니까? 4월인데 이제? 꽃구경은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요즘은 뭐 나가기가 좀 겁납니다. 맞아요. 오히려 전 겨울에 많이 나가고요. 네. 예. 추위가 왔을 때 오히려 먼지가 없으니까. 전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냥 집에 있는 걸 되게 선호해요. 딜레마예요. 제주도에서 유채꽃 원 없이 봅니까? 이런 거 유채꽃 같은 것들은 수학여행 때 나가죠. 소풍이나. 네. 네. 스스로 알아서 보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이게 그 라이브를 이렇게 보다가 아, 조금 텐션이 떨어질 때 옆으로 돌리면 휴리네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제주도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것도 찾아다니면서 보러 다녀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아, 제주 프린스의 여유라고 신문 있고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단백질 음료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서구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부터 만나봅니다. 에디터 이서구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사람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3. 예. 아, 이것으로 이거. 사람 본성이 보인다. 아하. 이것만 보면 이 사람 이제 됨됨이 뭐 아하. 그릇 보인다. 아하. 이런 거죠. 어, 이게 재밌겠네요. 네. 생각보다. 이건 이제 좋은 내가 주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관계 없어요. 네. 근데 이것들을 다루는 어떤 태도로 사람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식으로. 아, 채팅 창에 네. 이미 아, 세 개 정리했는데. 운전, 배텐, 채팅. 엄청 잘 맞추고 있어요. 어. 아, 그리고 배가놈 특집이냐고. 저의 인성을 낱낱이 어 열어볼 수 있겠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식당 종업원 대하는 거 보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게임 배텐 운전 아 운전이 역시 많고 운전이 역시 많고 부먹과 찍먹으로 사람 판단한 분들은 뭐죠? 뭐가 더 열등한 건데요? 그래요 코만 봐도 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코를 보고 제 인성을 보면은 정말 좋죠. 아, 화날 때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렇죠. 아, 그렇죠. 어, 김치만두 대 고기만두 보면 안다. 이거 이제 김치만두입니까? 고기만두입니까? 저, 평생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고기만두죠. 역시. 제 파벌이에요. 형 라인. 아, 싸네와 자네로 판단한다, 사람을. 자네입니까? 싸네입니까? 저는 자네. 자네. 네. 아, 발음도 제트로 정확해요. 네. 역시 제 라인입니다. 형 라인. 딸랑딸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어, 많이 맞춰주셨어요. 운전. 어, 네. 역시. 운전할 때, 과속이랑 욕하는 버릇 두 개를 좀 나쁜 버릇으로 꼽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쌍으로 붙어 다닐 때가 또 많아요. 욕하면서 과속을 하고, 누가 나보다 과속하면 욕하고. 과속만 하고 욕을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건... 보통 과속을 하다가 자기가 예.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충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솔직히 그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에겐 들리지도 않잖아요. 사실 옆에 있는 탑승객만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최악의 버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 혼자만의 어떤 그 과격한 성격 네. 표현이라면 또 묻어들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옆에 동승자, 그렇죠. 뭐 여자친구, 네. 가족, 뭐 부모님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최악이지. 직장 상사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과 운전하기 전날 밤부터 진짜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해져요. 네. 어, 이건 남녀노소가 없다고 정리하신 분들 있고, 나 진짜 착한데 차가 없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도 아, 운전대 잡으면 바뀌실 수 있어요. 나도 내 차 안에서 욕해보고 싶다. 아, 그래요. 이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네. 다음은 술. 아, 운전 끝난 거예요? 아, 운전, 네. 더 할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그리고 장군자 운전병 출신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최대한 방어 운전 그리고 젠틀한 반응
아, 이게 남아 있었군요. 심리, 멘탈을 관리하는 밴드에서 이게 뿌리 내렸습니다. 그 욕도 당연히 하지 않으시겠고요. 그렇죠. 가지고 네. 왜냐면 뒤에 앉아 계신 분이 VIP이기 때문에 항상 좀 손해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누가 확 갑자기 끼어들더라도 네. 먼저 가게 해주고 네. 끼어들 듯 싶으면 막 이렇게 방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시라 네. 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배 아나운서님 차를 제가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운전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큰 차를 이렇게 팍팍 몰더라고요. 네. 아 팍팍 문다니까 좀 과격해 보이네요. 큰 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마치 네. 자전거 타듯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 중에 남자들이 최악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네. 예비 장모님이나 예비 장인어른 모시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올 때 여자친구 때보다 더 최악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장군차 운전병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셀프 훈련을 좀 해보시는 게 네. 예. 좋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원하신 분 있으면 제가 훈련 뒤에다 장군님 인형을 하나 앉혀놓고 예. 보시고 채팅창에 경험담이냐고 하시는데 저는 예비 장모님이 없습니다. 슬프네요. 네. 채팅창에 오늘 방송 장군이랑 딸랑인가요? 라고 형 그래서 파트 났나요? 오셨는데 저도 아니거든요. 이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왔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네. 망상 대장군이 또 라고 하시면 있고 아니, 제 주변에도 네. 파혼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진짜 솔직하게 네. 왁스호 기자는 어떻게 운전을 할 때 성격 나옵니까? 아 저는 저도 모르는 저의 자아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전 누구나 제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앞을 내줘버려요. 아, 그래요? 저를 만나면 행운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깜빡 키고 그러면 가십시오. 운전도 노잼이라고 최대 하셨구나. 6대까지 보내봤어요. 운전 노잼이래요. 너냐 느림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길 가다가 뽈뽈뽈뽈 가는 차 때문에 이제 화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아 운전도 격주로 쉬니? 물어보신 분 있고 아, 서구 뒤에 있는 차에서 욕할 때. 아, 그 엑셀에 받았느냐고. 아, 그래서 정말 앞으로 미친듯이 최대한 당기긴 해요. 보내긴 해요. 서구 운전 이퀄 원앙 소리라고. 좋습니다. 아무튼. 아, 저는 근데 뭐 운전은, 뭐, 평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운전하면서 힘들 때는 그때입니다. 막힐 때. 막힐 때. 막혀서 이제 하염없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좀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막 아 힘들어하면은 옆자리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 너무 힘들지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막 목을 막 이렇게 좀 있으시면 계속 목 돌리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아 넘어가고요. 다음 뭐죠? 인사. 다음은 술입니다. 이게 일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술이 사람을 못된 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못된 놈이란 걸 술이 밝혀준다. 그런가요? 라고 일본 속담이에요. 네. 이게 결국 주사란 건데 글쎄요. 이 주사는 뭐 심한 주사는 이렇게 행패까지 있을 테고 네네. 약한 주사로는 먹다가 자는 정도 이런 것들인데 딸 가진 아버지들이 아까 운전도 그렇듯이 딸 가진 아버지들이 사위 테스트용으로 의뢰 무조건 술 먹이잖아요. 거의 높은 확률로. 네. 그렇죠. 근데 예비 사위가 안 취하면 어떡하죠? 예비 사위가 술이 엄청 세요. 완전 말술이고 네. 예비 장인께서는 술이 조금 그냥 뭐 적당한 정도라서 글쎄 그런 주단까지 못 만나봤는데 대부분 네. 이제 장인어른이 막 완전 취해버리시면 어떡하죠? 천장에 있는 양주를 꺼내버리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따라주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네네네. 아무튼 장인어른이 먼저 취해서 행패 부리면 어떡하냐고 하신 분 있고 신이 되는 거 아니면 어떡하냐고. 네. 술을 혼자만 마셔봐서 경험이 없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나는 나를 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사위가 취한 척해야지 성재형 TV야라고 알려주신 분 있는데 강태국님 본인이나 잘 아시고요. 네. 성재 그래서 파혼했구나 또 오네요. 우리나라 처벌 규정 중에 그 주취 감경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니 취하면 네. 다 용서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안 마셔야죠. 네. 아무튼 우리나라가 너무 유독 술에 관대한 문화가 있어요. 진짜 관대한 문화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술을 권하는 것도 뭔가 어련한 사회생활의 어떤 하나로 문화로 용인받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렇죠. 이상해요. 네. 장인어른이 이제 인삼주 꺼내시면 좀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 인삼주가 센가요? 인삼주가 독한 경우들도 있고 네. 또 인삼 자체가 안 받으면 두 배로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사란 게 과하게 취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고치는 것보다 애초에 좀 본인 한도 이하로 절제해서 절제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건드리지 않는 거죠. 모두들. 그런 것들이 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켓 박 대리님, 말벌주 세던데라고 하셨네. 말벌주 드셔보십니까? 자, 예비장인한테. 저래 말벌주 먹어보게. 말벌주. 네. 아무튼, 그, 보통 인삼주 꺼낼 때가 그 3라운드 때거든요. 예. 1차, 2차는 이제 뭐 맥주나 가벼운 걸 시작해서 양주 갔다가 이제 완전 무르익었을 때. 네. 아, 예비 와이프와 이제 장모님 모두 이제 좀 피곤해서 주무시러 가시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가셨을 때 이제 장인어른과 원 온 원으로 인삼주 매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엄청 잘하시네요. 네? 아니, 경험담은 아니고 주소 들은 거고요. 전 살만큼 살았으니. 네. 마음에 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주를 내온다는 건. 그럴 것 같아요. 예. 예선 통과는 했다. 이런 건데. 아, 채택장에 형 인삼주에서 떨어졌구나라고. 배성재가 뭘 알겠어. 그렇죠? 네. 아, 메발톱님, 감사하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뭐죠? 본성 확인. 네. 세 번째는 권력. 입니다. 뭐 직장 상사, 군대 고참, 뭐 대학교 선배, 우리는 어쨌든 우리 시점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시점들이 몇 번 있잖아요. 인생의 몇 구간에서 그때 아랫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정말 그 사람 본성.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휴 배차장이라고 하신 분인데, 저는 권력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만. 뭐 집합 같은 거 한번 시켜주냐고 아나운서 전부 집합해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런 적 있나요? 아, 저는 집합 문화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네. 절대. 예. 아, 조정식 전화 연결해 보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또 군대에 갔을 때 이제 본성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네. 권력 최초로 권력 가져볼 때가 군대 고참일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지금도 군대 후임들과 관계가 좋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집합했을 때, 제가 당했던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집합의 순간 될 때, 그 집합에서 으름장 놓는 그 무서운 선배들 되게 차라리 너네가 너무 밉다고, 너희는 잘못됐어 막 이러면서 성질 내면은 대놓고 미워하기라도 할 텐데, 좀 정신승리라고 해야 할지, 나처럼 괴롭히는 선배가 진짜 아끼는 선배고, 너네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좀 밑밥 깔면서 혼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맞아요. 본인이나 잘하면 되지. 왜 남한테 너네 생각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을 깔면서 쓸데없는 고통을 주는지. 예. 중대장은 너네를 아낀다. 아, 그럼, 아, 그럼, 그럼. 맹정화님이 계셨네.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너네를 얼차려 시키는 건 너네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최악이죠. 네. 자기 자신의 그 되게 귀여운 말투 아니에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해서 중대장이 저보다 한참 어리기도 하고, 그때는 하늘처럼 높아 보였네. 누군 기분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 아, 그런 맞아. 식으로. 아, 왁서 기자는 그 어떻게 보면 후배 에디터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관대하고 막 사려 깊고 이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대신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무심해요.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심하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너네 생각해서 그런 만만하고 거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알아서 얘기하신 분이. 아, 맞아요. 아, 그... 아싸라고 돌려 말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대면대면하다고, 투명인간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요. 대면대면이 제일 많은 말 같아요. 어휴, 회사 썰도 노잼. 자, 여러분, 배국가 듣고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싸의 유의요. 이건 근데 뭐지? 이분 명함 같은 거 아니야? 1인의 캐리커처. 아, 캐리커처를 그리시는 분이구나. 네. 프로가 그럼 그려서 보내신 거네요. 야, 아니 근데 이분은 이름이 홍민정? 여성, 여자네? 여성분. 글자가 약간 그림체가 여자분. 오. 여자가 그릴 리 없다고 막 이랬는데. 여자분이 보내신 거야? 전화번호도 있는데. 아, 근데 토끼린의 캐리커처를 해서 업체를 하시는 분인가 보네. 1월이... 홍보 좀 해드리세요. 토끼린의 캐리커처. 토끼리요? 토끼리. 토끼리. 지금 영업이라고. 토끼랑 코끼리래. 그러면 결혼하신 분일 수도 있고.
오, 추리력. 본인은 토끼, 남편은 토끼일 수도 있고. PPL에 당했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어쩐지 저를 너무 아름답게 그려주신 걸 보니까 올 밤에 강타 씨도 이거 자랑하고 있고 이영기 씨도 자랑하고 있고. 남편이 토끼일 수도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어쩐지 잘 그려주신. 따뜻한 나라에서 온 선물이고 차가운 나라에서 온 편지. 차가운 나라에서 온 피켓입니다. 저 아우트 너무 퍼지면 안 되는데. 왜요? 나 지금 독일 말이에요? 에? 독일 말이에요? 독일에서 아웃이 저거예요? 나 모르는데 독일 말. 아 그래? 아 그럼 근데 장난친다가 아우트가 된 거예요 그냥? 네. AOA로 아, 잘못했다가. 그때 아, 아우트 독일에서 좀 쓰는 줄 알고. 아 그냥. 찾아보게 되는데. 혹시 뭐라도 좋은 뜻이 있기를. 배가 배시에 BAE가 찾아보니까 요즘 되게 스윗한 뜻이더라고. 뭐처럼 오스트리아의 약조 오토매틱. 오토매틱. 아더. 어? 아웃? 아닌데. 가시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10,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이제 만나볼까요? 오정희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뭐예요? 우리 모두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 베스트 7. 무슨 말이죠? 이게 살면서 한 번쯤 궁금했던 문제들.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정답을 정해보자. 정답을 알아서요? 그렇죠. 우리가 정의하자. 애정남. 그렇죠. 뭐가 있나요, 질문이? 7위. 엄마가 좋은가, 아빠가 좋은가. 인류 최초의 선택이죠? 그렇죠. 아기 인생의 첫 번째 난관.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는 그 질문.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걸 묻지 않았어요. 제 기억상.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답이 정해둔 사람들이 근데 묻지 않아도 네. 개인적으로 정하신 분들이 꽤 있죠. 그렇죠. 예. 저는 뭐 엄마였고요. 왜요? 예?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저도 이 스킨십의 차이도 있고 네. 또 밥을 주는 분이고 그리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일을 하셔서 네. 어머니 거리가 더 좋았어요. 아 때문에 전체적으로 권력 지향이 네. 어머니 모계 사회였고 저희 집은 줄을 잘 서야죠. 네. 용돈 주는 분이 최고라고 하셨고 나는 스위스 중립국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역시 배식이 중요하다고 있고 다음요. 아 그래서 박서우 기자는 저도 어머니. 왜요? 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이 라디오 듣는 거 어머니뿐이거든요. 왜? 반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왜요? 예? 슬프세요? 그냥 괜히 갑자기 슬픈 주제니까. 전 안 괜찮은데. 놀릴 수가 없잖아요. 놀리려고 저를 부른 거예요? 아,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도 10여 년 전에.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몰랐어요. 네. 네. 그렇고. 채팅창에, 형들 왜 그래? 우리 나쁜 놈 만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채팅창에, 서구야 제사 때 보자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왁서우 기자를 잘 키워주신 아버님 감사드리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하면 전파라는 건 이제 공중파잖아요. 네. 여기저기 막 날아가잖아요. 어딘가에 닿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채팅창에 10분간 채팅 자숙할게요. 아니 이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죄송하고 6위 뭐죠? 6위 중국집에서 방금 출발했어요. 이걸 과연 믿어야 하는지. 믿지 않죠. 근데 저는 중국집에서 늦게 보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진짜로. 있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서 시켜 먹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시켜 먹든 중국 음식이 늦게 온 적이 없어요. 피자는 좀 늦게 온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제일 빠른 건 중국집이다. 아무래도 중국집에 면류가 많고, 면류는 불면 클레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빠른 배달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오토바이 수도
여느 배달 매장들 중에서 역시 중국집 오토바이도 제일 많잖아요. 아, 치킨은 늦는 게 많다고 하신 분 있는데 맞아. 치킨, 맞아. 치킨은 예. 늦을 때 있어요. 예. 치킨은 좀 들쭉날쭉하고 저도 치킨이 너무 오랫동안 안 와서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로 출발 중이었고 출발하면서 정말 장사를 잘하는 게 시키지도 않은 그 생맥주까지 갖다 주신다고. 어, 아, 미국에 그 피자 어떤 체인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대요. 어떤 거냐면은 그 트럭 안에 피자를 굽는 그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공장처럼. 아, 그럼 배달 중에 굽는 거? 네. 그렇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 집에 왔을 때 정말 가게에서나 나올 법한 갓 나온 피자가 딱 오는 거예요. 오. 근데 그거 만든 사람 미국에서 그 피자 트럭으로 히트를 치고 다른 음식들도 이제 전부 다 집 앞에서 딱 받았을 때 따끈따끈한 이걸로 하겠다고. 그렇군요. 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백종원의 푸드 트럭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배달되는 거죠 그게. 그렇군요. 다들 정말 비슷한 반응들 하고 계세요. 서울에서는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라고 하신 분. 우리나라 기름값이 얼마인데 이러고 하신 분 있고 부정적인 다들 찾아와 이제 의견들. 네. 그렇습니다. 아, 급정거 한 번에 와장창이야. 그러신 분들이 있고 현실을 보자. 왜 이렇게 다들 안 되길 바라고 계시지? 그러니까. 자, 딱지 끊는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다음은요? 다음은 5위. 직장 동료의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건 과연 얼마나 된 걸까? 아, 저는 이거 답을 알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 또 미디어에 계시니까 네. 잡지를 만드는 곳에 계시니까 언제나 부서별로 다 모든 개인들이 마감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데드라인이 중요하고.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건요. 그만 물어보세요. 짜증나니까 이거예요. 아, 그 말로 대처했습니까? 네, 이거요. 이거 말고 다른 대답은 없어요. 아.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윤태추님이 지금 시작하러 갑니다. 이거랑 이콜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조모임 자료 다 됐어? 조모임에서 이런 질문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그렇죠. 자료 다 됐어? 지금 거의 다 됐다. 그만 물어봐야죠. 대학교 조모임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높은 확률로. 글쎄 뭐 거의 80-90%로 조별 과제 이거는 그렇죠. 안 좋은 기억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80-90%로 안 좋은데 예. 10%로 예. 정말 영웅을 만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해주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그게 이득인가 봐요. 자, 다음은 뭐죠? 4위. 길거리에 비둘기가 있을 때 내가 피해야 할까? 비둘기가 피해야 할까? 아하. 이거 비둘기들이 인간이랑 같이 섞여 살면서 글쎄 요새 비둘기들은 날아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걸어요, 같이. 예, 도시에 가장 잘 적응한 동물들 1위가 고양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이 비둘기. 약간 좀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점점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면 네. 처음에는 이제 도시에 쥐가 많다가 그 다음에 고양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많아진다 뭐 그러는데 지금 보면 고양이랑 비둘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비둘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대충 정리한 걸 수도 있고. 고양이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데 비둘기는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 많으면 왜 좋아요? 고양이는 귀엽잖아요. 전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하죠 당연히. 비둘기는 저 비둘기는 되게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어릴 때 그 비둘기가 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초등학교 때 와다다다다 달려가서 흩어버리고 하는 장난을 저는 쳤었거든요. 뭔가 그게 재밌었어요. 근데 얘들이 화가 났는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조금은 솟구쳐 오르더니 저한테 응아를 쐈어요.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조준하고. 그냥 그때 마려웠던 걸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들은 이제 생각 안 해오고 바로 네. 하기 때문에 뭔가 겁나 가지고 네. 그때가 딱 그 자세 잡고 볼일을 보려던 찰나에 왁서 기자가 방해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얘는 건들면 안 되겠다. 아 뮤탈리스크라고 하신 분이. 아, 대강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차를 사니까 더욱더 느끼는 건데 야외 주차하는 곳이 야외라면 그 위에 전기줄이 있을 때 아침에 그 비둘기에 응아가 묻어있으면 정말 슬퍼요 그거. 그렇죠. 네. 왁슐리 영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사람이 먼저다란 말이 나왔고요. 자, 전체적으로 좀 빨리 진행해 볼까요? 3위, 2위는 주제만 발표해 주세요. 네, 3위는 3위. 예, 오빠 믿지?
이거 과연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마세요. 2위. 네. 2위. 이혼한 친구, 위로해줘야 하나, 축하해줘야 하나. 축하해주시죠. 예. 축하가 위로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예. 1위 뭐죠? 1위.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거 과연 언제 먹나? 이거는 먹자는 약속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빈말이에요. 예. 아무튼 뭐, 헤어지기 전에 그냥 하는 예의상의 말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지를 남기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만나거나 마주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빈말이었더라도, 그때 한번 먹기로 했는데 진짜 먹자, 이럴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그 친구가 진짜 먹고 싶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진짜로 근데 얘랑 내가 밥 한번 먹어야겠다, 뭐 그렇게 간절하시면 근처에 가서 연락하세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야,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네. 은근슬쩍, 또 아는 여사친들한테도 야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비슷하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의 근처까지 안 와도 되는 거는 나 지금 너가 어떤 낯선 예쁜 여자랑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친구가 그곳이 어디든지 갑니다. 여사친 없어요라고 하신 새우꺾기님 제 탓이 아니죠? 크 설계. 설계는 아니고 배플래너는 아닙니다. 항상 그물망을 베리는 쳐놓는구나라고 마녀배로님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배텐 MT가 한번 가자라고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두 계절 뒤에 성사되는 경우가 있고 네. 저희 봄 MT 그래서 지금 기획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벌써 봄이죠?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헬로비너스의 차 마실래. 네? 헬로비너스의 차 마실래. 아, 잠깐만. 차 마실래? 여자 할 수 있겠어. 여자 가는 반응이야. 헬로비너스의 차 마실래? 아니, 영어의 의문문은 이렇게 어미를 내리는 거니까. 차 마실래? 영어? 보인다? 아, 그래요? 벌써 봄이죠?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듣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헬로비너스의 차 마실래? 갈게요. 배성재 10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베스트 10 소개할까요? 김정빈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뭔가요? 호불호 갈리는 음식 베스트 8. 개인적으로 라디오에서 음식 얘기하는 거 할 수 하지 않는데 왜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아하. 이거는 이 노잼 반응 뭐죠? 저 여기는 이것들에서 사실 되게 여기저기 많이 봤던 것들이고 네네. 저는 여기는 거 다 거의 다 좋아하거든요. 네. 채팅창에 이거 언제 끝나요? 물어보실 분이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파리 뭐죠? 파리 번데기. 네. 맛있는데? 맛있죠. 네. 이거를 싫다는 사람도 본격이 거의 없어. 그래요? 아니 저는 주변에 싫다는 사람 많고 일단 아예 먹을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저걸 왜 먹어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지금 채팅창도 극호 걸음 이렇게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아예 그 냄새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 번데기를 이제 파는 방식 뭔가 출처 불분명의 아, 그렇죠. 뭔가 길거리에 있는 음식이라고 아예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 종이컵에 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번데기 탕은 또 맵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맛있어요. 아, 그건 또 술 안 주죠, 아예. 네. 예. 아무튼 저는 그 제가 가는 장소에서 항상 번데기들을 보기 때문에 네. 그 냄새 자체를 좀 좋아해요. 보통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 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죠. 동물원 갈 때, 놀이공원 갈 때, 그다음에 뭐 시위 촛불 시위하는 이런 곳에 꼭 이런 향이 납니다. 지금 뭐 다진 마늘에 청양고추 조금 넣으면 이거 정말 최고라고. 좋아하는 분은 많네요. 네, 레시피가 막. 7위 뭐죠? 7위. 삭힌 홍어. 호! 극호예요? 극호! 저는 좋아합니다만 네. 뭐 극호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상업 만세. 너무 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확실히 제일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일단 너무 세니까 암모니아 향이 이제 삼합으로 고기랑 김치랑 같이 싸서 먹으면 그렇죠. 사실 굉장히 독특한 조합인데 거기다가 미나리도 살짝 한 다음에 탁주와 함께 그러니까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네. 이 탕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제가 그 전라도의 친구의 결혼식에 갔었는데 네.
한 두세 명 갔었거든요. 네. 거기 뷔페는 아무래도 사키노모의 원산지다 보니까 원조잖아요. 결혼식 뷔페에 홍어 삼합이 있는 거예요. 박수를 쳤죠. 거기에 완전 진치고 있었어요. 막 써보도 좀 삭히자라고 하셨고, 코 쏘는 맛 극혐임, 콧뻥 맛, 오,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군요. 네. 네. 아무튼 그 저는 처음에 그 아 또 장군님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 냄새를 서울에 살 때 못 맡다가 네. 군대 가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장군님 부부가 회식을 하고 딱 오는데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어 이거 뭐야 막 이랬는데 네. 저 그때까지 못 먹어봤을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 KBS 이제 광주 총국 쪽으로 가서 이제 홍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됐고 아 다음은요. 다음은 6위.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선지, 생간, 천엽 등 특수 부위. 뭐 선지 해장국도 있을 거고 뭐 생간은 곱창 시켰을 때 뭔가 인트로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이 모든 것들 좋죠. 그렇죠. 네. 소혜 씨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 곱창 좋아하시네요. 소혜 씨가 천엽, 생간 이런 거를 그냥 네. 계속 먹더라고요. 아 그럼 선지도 한번 사주세요. 조금. 네. 정용국 씨 가게 가면 많이 있어요. 자 5위는요? 5위. 생선가스에 타르타르 소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5위나 될 정도로. 잠깐, 타르타르 소스가 뭐죠? 그거잖아요, 그 하얀 소스. 아, 그 새콤한 거? 네. 그게 왜 싫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5위까지. 최적의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블로우의 의견은 뭐, 급식에서 이미 질려버렸다. 아. 타르타르 소스도 싫다. 차라리 케첩에 찍어 먹고 말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군대 음식이라 그렇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근데 군대에서 생선가스 나온 날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돈가스집을 갔을 때 너는 뭐 고기를 시켜라 돼지고기를 시켜라 나는 이제 생선을 시킬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로 교환을 좀 하잖아요. 네. 혼자 왔을 때 고기냐 생선이냐라고 하면은 고기가 압도적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보통 돈가스 대 생선가스 하면은 돈가스가 거의 점유율 80% 정도. 네. 맨시티의 경기력이죠. 보통 이제 무슨 가스 이렇게 나와서 돈가스인가 보다 하고 싱글벙글 하다가 네. 잘라보고 생선살이 나오면 침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있긴 해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타르타르 소스 맛있다. 맛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거네요. 4위는요? 4위, 민트초코. 이것도 호불호 많이 갈리는 걸로 유명하죠. 치약 맛이라고 싫어하죠? 싫어하는 사람들. 치약 맛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뭐랄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네. 이게 먹는 게 아닌 듯한 과한 상쾌함 뭐 약간 이런 거 이해는 하는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음식은. 아 치약이 민트 맛이다 이것들아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지 이분은 맨솔 맛이라고 하신 분 있고 치약을 왜 돈 주고 사 먹죠? 라고 했는데 치약은 그러면 공짜입니까? 치약은 보급되나요? 아무튼 채팅창에 이따가 귀찮을 때 민트초코 먹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너무 가네요 이분들은 너무 가요 예 아무튼 그 저는 치약도 개인적으로 뭐 먹는 건 싫지만 나쁜 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스크림은 사실 입에 들어가면 거의 다 단맛이 되고 그렇죠 민트는 향이잖아요 네. 굉장히 맛있는데 특히 뭐 고기를 먹거나 좀 무거운 거 먹었을 때 맵고 짠 거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민트향 아이스크림이 참 맛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저는 바리에이션이 되게 많잖아요. 네. 아이스크림까지는 좋은데 민트초코 라떼는 조금 조금 그래요. 민트초코 이퀄 그 구강세정제라고 하신 분 있고 성재형은 싫어하는 음식이 없네. 전 진짜 없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그거 기억나세요? 뭐요? 이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애들이 치약 매워서 안 먹으니까 초코맛 치약, 딸기맛 치약 이렇게 해서 딸기맛 치약이 나왔었죠. 그거 먹었던 거 기억하세요? 브랜땡스인가? 그래가지고 네. 브랜땡스 아 브랜땡 이게 아직도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거 저는 좀 먹어봤어요 실제로. 저도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었어요? 배불리 예. 그래서 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봤었죠. 먹나 안 먹나. 그래요. 아 저는 예전에 막 이제 부모님이 일을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닦게 시키셨어요. 근데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이를 닦으라고 강제로 화장실 들어가서 이 닦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럼 닦을 때 되면 닦을 텐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주 어릴 때 한 네다섯 살 때입니다만 그 화장실에 문 닫고 들어가긴 하는데 이를 닦는 소리만 냈어요. 화장실에서
그 청소 소리 있잖아요. 네. 그걸로 벽을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 적도 있고. 말도 안 듣고 불결하기도 하고. 아, 불결하지 않아요. 왜냐면 청소를 한 거지. 이를 안 닦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를 굉장히 자주 닦는 스타일입니다. 예. 독하네, 독해. 아, 어릴 때부터 군대미시겠냐고 하신 분인데, 아, 제 외절에? 아, 제 외절에 타격이 좀 있네요. 제 외절에? MSG 너무 쳤다고 하신 분인데, 저도 MSG였으면 좋겠으면 진짜 사실입니다. 한 번은 막 하다가 까먹고,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를 까먹고, 이러다가 아버지가 한번 모부터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어? 뇌가 왜 이 짓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지? 이런 순간도 한번 있었습니다. 네. 3위 뭐죠? 3위는 코코넛 음료. 코코넛 아, 이게 코코넛 음료도 그렇고, 아예 코코넛 물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이건 좀 못 먹습니다. 이 밍밍함이 너무 싫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은데. 그 특히 그, 아, 좀 미근할 때 먹으면 좀 밍밍할 수 있는데 네. 작게 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죠. 어떤 맛이에요? 그 기가 막히면 깨끗한 아, 맛? 깨끗한 맛. 깨끗한 맛. 비슷한 그 깨끗한 죄책감이 거의 없이 죄책 그냥 물만 먹으면 진짜 맹맛이잖아요. 다른 걸로 그런 깨끗함을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오이? 뭐 이런 건가? 오이? 예. 오이를 먹을 때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배부른데 깨끗하고 죄책감이 네. 전혀 없는. 근데 보통 물 이외에 다른 모든 음료는 사실 죄책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설탕이 엄청 많고. 뭔가 나에게 성분이 예. 들어왔다. 수분 이외의 네. 성분. 네. 어, 걸레 밥물 같다고 하신 분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10분 공감합니다. 그래요? 네. 와, 그 정도구나. 네. 어, 생수에 식용유 타먹는 맛이라고 하신 분 있고. 와, 정말 대공감. 동남아 갔다가 막상 많이 먹고 실망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전 정말 좋아하는데. 음료수계의 평양냉면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감에서는 역풍이 불겠네요. 그죠? 평양냉면 얼마나 좋은데. 평양냉면은 맛있죠. 그래요? 네. 밍밍함으로 평양냉면까지 가시면 있어요. 콧물이라고. 콧물. 아, 시원한 콧물. 완벽합니다. 시원한 콧물. 차가운 콧물. 너무한데요? 맑은 콧물. 2위 뭐죠? 2위. 네. 피자에 파인애플. 그러니까 파인애플 피자 아. 말씀하시네요. 파인애플 아니, 피자 네. 호. 좋아하세요? 아유 그럼요. 치즈에 알알이 박힌 그 파인애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없어서 먹는 게 피자니까. 네. 파인애플 피자를 누가 시켜놨으면 맛있게 먹죠. 근데 네. 제가 주문을 할 때 파인애플 피자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아 우선순위에. 예. 네 하위다. 가장 후순위죠. 네. 왜요? 전 무조건 고기. 올 미트. 네. 예. 그리고 페퍼로니 왕창. 소세지 왕창. 네. 예. 그래서 이제. 반반으로 하면 올미트 반, 페퍼로니 반. 네. 네. 피자가 전체적으로 뭐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단맛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불갈비라든가 뭐 약간 BBQ 이런 쪽으로 하면 단 소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건 좀 예.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파인애플도 엄청 달아요. 달아서 맛을 좀 방해한다는 생각이. 근데 오히려 이제 이 파인애플을 쌓을 때는 그때 그 피자는 아예 그 느낌인 거예요. 뭐 이제 막 치즈 도우에 치즈도 엄청 고구마를 막 집어넣고 좀 더 아예 과자의 느낌으로 피자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맛있답니다. 그렇군요. 막 해물도 올리고 과일은 디저트로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신 분 있고 따로 그다음에 단짠단짠 맛을 극대화시켜서 중독이 된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렇긴 맞아. 하네요. 짠맛과 단맛을 한입에 아무튼 왁 써고 나랑 안 맞네 라고 근데 아, 멋장수님 1위 뭔가요? 1위. 오이. 아... 이거는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약간 이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좀,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고명으로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예. 김밥에 일단 기본이 오이죠. 예. 그래서 빼고 먹어야 되고, 무슨 냉면이나 이런 청량한, 그러니까. 여름 국수 같은데 오이가 꼭 들어가서 그걸 더 싫어하시는 분들 있고, 예. 오이 싫어하는 분들 중에 또 몇몇 교집합은 수박 멜론류 다 싫어합니다. 아 맞아요. 그 느낌 어떤 풀맛이라고 네. 하면서 싫어하시더라고요. 남들은 굉장히 청량하고 상쾌하게 느끼는 맛인데 네. 다른 그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고수 싫어하듯이 네. 자기들은 굉장히 역한 향으로 느껴지는 거. SNS에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회원이 7만 명이 넘는데요. 10명 중에 한 명은 오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꼭 한 분씩 계세요. 군대에서 오이 비누는 싫어한다고 좀 믿고. 그래요. 저는 오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오이 싫어하는 분들은 오이 먹은 사람이랑 대화도 하기 싫어해요. 그렇죠. 입에서 오이 냄새 난다고. 그렇고. 북한산 정상에서 오이를 한번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안다고 하신 분 있는데, 예. 싫어하는 건 굳이 거기까지 가서 먹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 싫은 오이를 입에 누가 집어넣고 싶겠어요? 그래도 오이가 이게 입맛에 맞으면 정말 좋은 게, 이게 거의 0칼로리예요. 그렇죠. 진짜로 거의 0칼로리에 가깝대요. 아, 산도 싫다고 하신 분 있고, 오이 비누로 샤워한 사람도 극혐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군대 생활 어떻게 하셨나요? 자, 아무튼, 그, 호불호가 이렇게 많이 갈립니다. 그렇죠. 존중하고요. 오늘 준비한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소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51명. 이게 정말 윤태신 파워. 자, 갈게요. 케미지. 3월 30일 금요일 배성재 10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오이 싫어하는, 오이 못 먹는 사람보다 당근 못 먹는 사람이 더 많나? 아니면 당근은 딱히 그렇지 않나? 당근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이가. 오이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당근이 좋아, 오이가 좋아 했을 때 오이가 좋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오이, 당근을 못 먹는 사람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혐 정도는 오이가 훨씬 더 깊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오이가 어떻게 그렇게 싫지? 그러니까 당근은 싫어서 못 먹고 정도는 아닌데 가지 가지 막. 가지 싫어. 아, 가지. 가지는 눈 뜨면은 완전 맛있는데 나도 그래요? 최근에 눈 떴어. 가지는 오이처럼 못 먹지 않진 않나? 못 먹는 건 아니잖아. 그냥 잘 안 먹지. 가지 튀김은 맛있고 튀김은 다 맛있어. 맞아요. 튀김 벌레도 맛있어. 정글에서 먹은 피라냐 튀김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아니, 맛있어? 오빠 그러면 진짜 완전 맛있어. 아니, 이거 피라냐 구워도 맛있어. 피라냐를 어떻게 잡았어요? 낚시로. 피라냐 정말 사람을 물어뜯을 할게요. 그 정도는 아니죠? 물고기 유만한 이게...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이 갑자기 발을 담건데 와 몰려가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무섭게 되게 머리 좋다고 생각했어요. 도망가고 네. 이제 뭐가 죽은 뭐 사체나 이런 게 툭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와서 뜯어먹는 정도지. 육식일 뿐이지 공격성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자, 이제. 네. 자, 그러면. 어서. 서구 형 이제 가. 진짜 게스트로 교체를. 그거 배가 나면 아웃 좀 되고. 네. 그렇게 친한 척 해요, 그냥. 아.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너무 성하는 사람 같아. 알바하러 와가지고. 가도 되나요, 이제? 그러면 좀 가보겠습니다. 아, 시장님 다음 일정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